촉수 부작용. 어? 촉수 부작용. 몸은 만드셨다고 쳐요. 그럼 얼굴은 지금 수술한 겁니까? 와서 한번 대답하라. 오. 내 얼굴에 도대체 뭘 했겠는가. 근데 보톡스 부작용이라는 말이 떴습니다. 태진아가 하는 얘기 있잖아. 태진아 선배님 방송 나오셔가지고. 지가 보톡스 맞으면 눈이 매달리듯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구나. 자꾸 지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웃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나한테 보톡스 맞았다고. 그러면 성단 씨는 보톡스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? 그럼 한 번 옛날에 이마에 한번 맞아본 일이 있었어요. 이마에 맞았는데 정말 이건 맞을 일이 못 되구나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표정이 이렇게 웃고 싶으면 이렇게 웃고 그러잖아. 네. 이거 안 웃어지고 막. 눈 막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야. 얼마나 많이 맞으셨길래 그게 안 웃어지고. 한두 아니, 아니야. 빵. 원래 이마에 반 위에로만 맞고 반 밑에로는 바로 눈한테 영향을 주는 거더라. 그러니까 매달리는 것도 막 그렇지.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. 그때 한번 경험을 해보고, 아, 이것은 주님 있는 것이 낫겠다, 라고 생각을 하고. 앞으로도 뭐, 전혀 맞을 세네요. 아직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? 할 때도 해야지. 해야 되지만. 이런 유머는 언제부터 하셨어요? 뭐. 이거 막 이렇게 거울 보는 것 같은. 나 늘 거울 들고 살거든. 이게 없어도 이 습관이 돼. 자, 이리 볼까요?